제가 일리 커피 머신을 오랫동안 썼었는데요. 다른 캡슐들을 좀 마셔보고 싶어가지고 한참 동안 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얘가 코스트코에서 13만 4,900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왠지 세일을 하겠지. 그날이 오면 얘를 사와야겠다. 지켜보던 와중에 어제 갔더니 13만 4,900원인데 24,000원 할인을 해가지고 11만 900원 맞나요? 그렇게 구매를 해왔어요. 이 커피 머신은 여기에 이렇게 어댑터를 바꿔 껴서 네스프레소, 돌체 구스토, 그다음에 카피탈리 시스템까지 다 바꿔가면서 캡슐을 쓸수 있는 그런 머신입니다.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를 꺼내 볼게요. 테스트로 맛보라고 준 커피가 에스프레소, 비바체, 크레모소, 크레마 카페, 코르포소, 에스프레소 포르테. 좀센 건가 봐요. 제일 기본적인 에스프레소, 센 에스프레소, 크레마가 나오는 에스프레소 해가지고 10개씩 들어있어서 하나, 둘, 셋, 30개, 30캡슐 이렇게 들어있어요. 카트리지 박스예요. 이 노즐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요런 칸막이 설명서 있네요. 스푼 있고, 원두 분말. 아, 얘가 돌체구스토다. 돌체구스토가 밑에가 구멍이 되게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카피탈리 같아요. 돌체구스토가 제일 커. 제일 원두도 많이 들어있고. 여기 하나가 장착돼 있거든요. 모양만 봐도 네스프레소예요. 캡슐 버리는 이 통을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커피 찌꺼기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걸러지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따로 모으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밑에 이렇게 물 빠지는 구멍이 캡슐 모양으로 돼 있네? 또, 귀엽네. 예, 일리 커피 머신하고 같이 나란히 위에서 봤는데요. 얘 있던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커피 추출구 우측에 물 추출구가 있으니까 보호 캡슐을 제거한 다음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전체적으로 한 번씩 씻고, 그 다음에 정수기 물을 한번 채워볼게요. 카페탈리 샘플을 줬으니까, 네, 크레마 카페로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아무거나 누르면 되나 봐. 아, 아무거나 누르면 돼요. 그냥 저는 롱볼로 한번 추출해볼게요. 50ml 정도 추출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50ml, 60ml 정도? 그리고 이제 다쓴 캡슐은 이렇게 꺼내서 여기다가 톡 버리면 돼요. 맛도 볼게요. 네, 단맛이 있는?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해. 그러면서도 좀 부드럽기도 하고 확실히 크리미 커피라 그런지. 그럼 아르떼 크레아토 캡슐 커피 머신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